이번 시간에는 좀 더 견고한 아이언 임팩트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 선수들의 아이언 임팩트를 보면 강하게 끌고 들어와서 정말 견고한 임팩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께서 바로 이런 동작을 따라 하시게 된다면 슬라이스나 혹은 비거리에 손실을 입을 수 있으십니다. 제가 단계별로 연습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보자분들께서는 클럽을 확실하게 넘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먼저 확실한 릴리스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윙을 하실 때,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클럽을 먼저 넘겨주시고 회전해주시고 이런 템포로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확실하게 공을 깨끗하게 맞추시는 방법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시지 마시고 클럽을 먼저 넘겨주시고 다음에 쫓아 돌아주시고 네, 이제 중급자분들은 초급자분들보다는 좀 더 능숙하게 클럽을 넘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다른 연습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클럽을 먼저 넘기셨다면 중급자분들은 몸하고 같이 돌아주시는 느낌으로 같이 회전해주는 박자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스윙을 하게 된다면 클럽하고 몸하고 좀 더 같이 도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은 템포에서 좋은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급자분들께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프로분들이 연습하는 연습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백스윙 탑에 가셨을 때 채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왼쪽 사이드를 풀어주십시오. 자연스럽게 클럽이 딸려오면서 목표적으로 확실하게 릴리스를 해주시면 좀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올려주시고요. 왼쪽 사이드부터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확실하게 릴리스를 해주시면서 타겟 쪽으로 던져주시면 좀 더 견고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